통칙이 있고 거기에 출제 경향 수험 대책을 보면 총칙은 두세 문제 출제된다고 했고요. 올해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중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게 목적,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 세 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용어 정의와 중개대상물은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됩니다.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이 한 문제씩 출제된다. 자, 그러면 제1절 공유계사법의 재정과 연역, 연역이라는 건 역사입니다. 역사. 이 공인중개사법의 역사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1995년도 25년 전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이런 건 무시해야 돼요. 10년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건 무시해야 돼요. 너무 그 안 나오는데 보통 실패, 수험에 실패하는 분들 보면은 집착, 공부는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집중을 해야 되지. 안 나오는데 혹시 나오면 네가 책임지냐 이렇게 묻는데 책임은 못 집니다. 제가. 그렇지만 그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거는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 굳이 암기할 필요 없고 다만 그 3페이지 참고해가 참고라는 말은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보니까 중개업의 발전을 보니까 자유업이었습니다. 옛날에 그간. 그간 이런 말들 지금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그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뭐냐면 소, 송아지 그 사고 파는 거 중개하는 사람을 그간이라 하더라고. 시골에서 오일장에서. 들어봤죠 여러분들도? 안 들어봤어요? 어쨌든 그간이라는 거 있었어요. 몰라도 돼요.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은 없어요. 옛날에 그간이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자격증 필요 없고 그냥 중개업 할 수 있었어요. 그 지금 항상 역사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제가 역사를 못하다가 잘했는데 못할 때는 왜 못했냐면 맨날 고조선만 암기를 했어요. 앞에 것만. 시험에는 고조선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근현대사가 나오더라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결론은 역사는 중요한 게 언제냐면 현재가 중요하다고요. 과거는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고조선 시대는 정확하게 입증하기도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결론은 이런 연역 역사가 나오면 현재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 박스에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7번에 보니까 3페이지에 등록주의라고 돼 있죠. 결론은 지금 개업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999년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1983년도 처음에 1회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 날짜 시험에 안 나옵니다. 1983년 9월 22일 날 제1회 시험이 실시됐고 지금 29회 시험까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983년도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돼가지고 흑아제를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자격증을 따니까 1999년도에 제가 4월 달에 자격증을 땄는데 개업을 하려고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 허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언제 허가 나옵니까? 해가 전화해가지고 물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이러니까 허가 총량제를 실시해가지고 그 당시 개업 공개사가 약 4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한 명 폐업을 해야 허가해준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학원 제가 거의 90점 정도로 합격을 했어요. 전국 6등 했어요. 제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90점 이상 받은 사람은 중개업하면 거의 90% 이상 망해요. 딱 60점으로 합격해야 거의 90% 이상 성공해요. 그래서 저도 결국 중개업 못하고 학원 강의를 하게 됐잖아요. 그 이제 학원에서 90점 이상 받으니까 학원 강의 해볼래 이렇게 묻더라고요. 99년도부터 10회 시험부터. 그래서 예,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네? 옛날에는 그 알려주더라고요.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수석 합격자 이런 것도 발표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학원, 자기 학원 전부 수석 합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석 합격자들 올 100% 다 망했거든요. 한 명도 지금 현업에 성공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수석 합격자 발표하지 않아요. 옛날에 수석 최연소, 뭐 최고령 이런 거 다 발표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석 발표하지 않아요. 6등 발표 안 하는데 그냥 거기서 6등 했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는 거고 어쨌든 그 점수 잘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시험 개업에 성공하려면은 딱 60점으로 합격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딱 60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공부는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뭐 80점, 90점 잘 안 넘어가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통계를 보면 고득점 합격한 분들은 현업에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 확률이 낮다는 게 통계예요. 딱 60점이 가장 바람직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허가라는 것은 뭐냐면 허가와 등록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가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허가 관청이. 근데 등록이라는 것은 허가하고 달리 등록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등록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옛날에는 자격증을 따도 바로 개업을 마음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자격증만 따면 개업할 수 있다. 마음대로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물론 완전 자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등록 요건이 맞아야 되니까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은 3년 지나야 되고 이런 요건은 있어요. 결격 사유라는 게. 그런 결격 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지금은 전국 어디에 가든지 개업할 수 있고 옛날에 허가제일 때는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었다. 제가 허가 내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허가 받으려고 했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그 중개업소가 3개 있다고 안 된다 하더라고. 이제 그 하나 폐업해야 된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3개, 4개가 되든 말든 무조건 등록할 수 있어요. 중개업소 많다고 등록 안 해주고 이런 거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중개업소가 많으면 투기를 조장하고 안 좋은 걸로 인식을 했어요. 산재형 점포라고 그 집재형, 산재형 이런 거 학계론에 이런 게 나와요. 흩어져 있어야 좋은 걸로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흩어져 있으면 의뢰인들한테 좋은 게 아니라 모여 있어야 오히려 의뢰인들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등록을 무조건은 아니지만 등록 요건만 맞으면 등록해 줍니다. 그자 어쨌든 결론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3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소개영업법이라고 있는데 이때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제 친구 아버지가 복덕방 했어요. 그때 소개영업을 하는데 소개는 부동산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보니까 직업중개, 혼인중개 이런 것도 다 하더라고요. 복덕방에서 아가씨들도 대주고 뭐 이런 거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 없다고 하니까 집 사는데 돈 없다고 하니까 대출도 해주더라고요. 사채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소개영업법에 의해서 소개영업을 하던 사람을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중개인. 그 이런 건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요. 다만 이제 역사 흐름만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4페이지 양가로 4번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게 1983년 12월 30일 제정됐습니다.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래서 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큰 흐름만 보는 거고 시험에는 아까 나오는 거 뭐라고 했어요? 용우정이 중개상물 나온다고 했어요.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거는. 근데 역사는 좀 알아야 돼요. 현재를 알려면. 자,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게 제정됐다가 양가로 5번에 보면 2006년 1월 30일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중개업법, 중개업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제명, 법 제목이 바뀌었다. 이름이 개업공개사들의 공신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법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법,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이렇게 해서 전문 자격사들은 다 그 법이 있거든요. 법 이름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공인계사니까 공인계사법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격 신고 제도가 도입됐어요.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널리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7월 29일부로 공인중개사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불러요. 이 법 이름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너무 길죠? 법 이름이 길면 공신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법고시 지금 없어졌지만 옛날 사법고시 볼 때 민법, 상법, 형법, 헌법 이런 식으로 법 이름이 짧죠? 그래서 법 이름을 이제 딱 공인중개사법으로 그래야 전문 자격사로 인정을 받잖아요. 변호사법,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이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2014년 7월 29일 날 이제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분리했습니다. 역사를 보는 거예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14년 7월 29일부터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 2014년 7월 29일 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중개업자 이렇게 불렀어요. 중개업자라고 하다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동네 쓰는 용어가 아닌 현재 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쓰는 게 좋아요. 지금도 현업에 가면 업자, 중개업자, 중개인 이런 말 써요. 지금 뉴스에도 나오는 거 보면 공인중개사라는 말도 나오지만 중개인이라는 말도 써요. 지금도 뉴스에 가끔 중개업자라는 말도 쓴다고요. 근데 중개업자,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별로 어감이 안 좋죠. 그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꿨습니다. 2014년 7월 29일부로 당연히 중개인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 그러다가 5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이번에 최근 개정 법령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부르던 것을 민법에서는 이미 5년 전에 바뀌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018년 4월 17일 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거는 시험 보고 나서 올 시험 범위는 아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2018년 11월 15일부로 오늘 며칠인가요? 오늘 15일이에요? 맞습니까?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오늘부터. 동그라미 2번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건데 뭐냐면 이때까지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 4본을 보존하라고 돼 있어요. 4본을. 4본을 계약서는 5년, 확인 설명서는 3년, 4본을 보존하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 옛날에는 먹지대고 막 사본 원본이 달랐잖아요. 먹지대고 쓰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컴퓨터로 출력하죠. 석장을. 계약서 같은 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적을 때 컴퓨터로 출력하는데 원본, 사본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본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자문서가 뭐냐면 이제 전자계약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종이문서를 안 적어도 돼요. 태블릿 PC나 휴대폰 가지고 계약서 쓸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인터넷에 전자계약서 이렇게 집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바뀐 내용입니다. 이거 말고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올해 개정됐죠?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이런 게 달라졌잖아요. 서울에서 1억이었는데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3,700만 원까지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다 개정된 걸 반영해놨습니다. 우리 최근 최신 개정된 것까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목적입니다. 5페이지 법제정 목적입니다. 이 법제정 목적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렵습니다. 목적 시험에 만약 나오면. 근데 시험에 이때까지 8번 출제됐습니다. 30번 시험 봐가지고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4832 4년에 한 번 정도 나왔어요. 4년에 한 번. 해마다 나오는 것만 해도 해마다 나오는 파트만 공부해도 80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시험 보기 전에는 암기는 해야 되겠죠. 3-4년에 한 번 나오니까. 3-4년에 한 번 나오는 거. 아까 제가 10년 이상 안 나온 거는 안 해도 된다고 했죠. 나중에 확인해야 되지만 중요하진 않다고요. 목적. 자, 그래서 목적을 보면 자, 목적부터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건 단순히
단순히 암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하면 좀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하면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이게 다 다르거든요. 이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걸 논리적으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등을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법을 만든 사람도 지금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개사 이걸 헷갈려하는 거예요. 어쨌든 악법도 법이라고 이거는 제가 유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딱 법조문 있는 그대로 암기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이라서 공인중개사는 아무 일도 못해요. 자격증만 취득해도 등록해야 된다고 했죠. 개업하려면.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지만 시험에 나오면 그냥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 중개업을 육성하는데 시험에는 그냥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이런 거 X로 출제됐습니다. 그 논리적으로 뜬문이 따지더라고요. 중개 사람을 육성하면 육성했지 중개업을 어떻게 육성하냐 이렇게 따지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인데 이것도 만약에 국민 재산권 보호하면 X입니다. 옛날에는 국민 재산권 보호였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국민 재산권 보호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 어떻게 다르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일맥상통한 뜻인데 어쨌든 지금 법조문에는 국민 경제에 이바지라고 했습니다. 국민 재산권 보호, 공공복리 하면 X입니다. 사실은 이 공공복리나 일맥상통한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법도 목적에 보면 공공복리가 나와 있어 1조. 공공복리. 자, 공법을 말씀드렸는데 공법이라는 법전은 없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꾸 찾아봐야 되는데 법조문을 그 스마트폰으로 꼭 쉬는 시간에 그 어플 다운받아 보세요. 법제처라고 치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서 휴대폰으로 검색하면 법제처 치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라고 있습니다. 이거 쉬는 시간에 다 어플 다운받아 놓으세요. 여기에서 법조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법조문을 자꾸 찾아보면 기억이 오래 남아요. 1조 목적도 마찬가지고 휴대폰 이 어플이 물론 이 휴대폰에 어플 다운 안 받고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 들어가면 글자 크기가 휴대폰하고 안 맞는데 이게 어플 다운 받으면 딱 휴대폰 크기에 맞춰서 글자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키워드 검색도 가능해요. 중요 키워드 뭐 예를 들면 목적 하면 목적만 치면 목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조문이 다 나온다고요. 그 꼭 지금 이거 쉬는 시간에 이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아 보세요. 요즘은 휴대폰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공부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사법고시 공부하려면 산속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보니까 뭐 절에 가서 사법고시 해가지고 합격했다더라고요. 그 당시 60명 뽑는데 합격해가지고 판사 됐잖아요. 그럼 10% 안에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요즘도 이제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한 10% 안에 들어야 판사 갈 수 있어요. 가장 성적 우수한 분이 판사, 그 다음에 검사 이렇게 가죠. 그 옛날에는 산 속에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고 법 바뀐 거 다 검색해봐야 돼요. 그 꼭 지금 이거 어플 다운받아 보세요.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다 안 치고 공인중개사라고만 치가지고 한번 공인중개사법 검색해보세요. 찾는 거 한번 연습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법 제정 목적 요거는 시험에 이때까지 8번 출제됐다.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 그 확인 예제 문제 나온 거 해놨습니다. 이런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고요. 목적이. 나중에 다음에 한번 풀어보시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법적 성질 중간법 그 다음에 2번 일반법, 3번 특별법, 4번 국내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요. 다만 공부하기 위한 사전 배경 지식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사생활을 규율하는 법이죠. 사생활 할 때 사자잖아요. 사법. 그 민법은 한자를 알면 좀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지금 뭐 한자까지 공부해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사법, 사생활을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한다. 근데 개인과 국가 등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한다.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법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거 다 공법입니다. 민법은 사법인데요. 형법도 마찬가지. 형법 공법인데 오늘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돈을 5천만 원 주은 사람이 주었어요. 돈 주어가지고 집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안 돌려주고. 처벌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훔친 것도 아니고 그 돈 다 돌려줬더라고. 경찰이 찾아내가지고 돈 다 돌려줬어요.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다 해서 돈 다 돌려받았으니까 처벌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것도 처벌받아요. 왜냐하면 공법이니까, 공적인 관계니까 개인들이 합의했다고 처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의 공법은, 형법은 처벌받는다고. 점유이탈물 횡령죄예요. 처벌받는다고요. 예를 들면 뭐 살인해가지고 살인은 너무 심하냐? 뭐 어제 절도죄 훔쳐가지고 피해자가 처벌 안 받는다 해도 처벌받는다고요.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법은 개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 간에 합의하면 끝이죠. 그럼 공인중개사법은, 우리 지금 배우려는 공인중개사법은, 우리 민법은 사법이고 부동산 공법,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법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짬뽕이에요. 짬뽕. 혼합법. 중간법. 중간에 있다고.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에 있다고요. 그래서 중간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지금 중간법이라고 해놨잖아요. 중간법. 혼합법.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법. 그 다음에 사회법 이런 말을 씁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법이 뭔지 사법이 뭔지 개념은 좀 잡고 하는 게 좋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약 99%가 전부 공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도. 근데 사법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공인중개사법의 사법은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중개계약. 계약이라는 말 들어가면 이 법률행위거든요. 사법이 사법. 계약이라는 말.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입니다.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해요. 모르는 용어 나오면 인터넷으로 자꾸 검색해 봐야 된다 했어요. 이게 매매라는 걸 한자로 적으면 매매. 매매가 한글로는 같지만 한자로는 달라요. 이게 팔매자, 이게 살매자입니다. 그 선비사자, 이익을 붙여서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팔매자는 선비사자가 있어요. 팔매자, 이게 매도인 할 때는 요 매도 매자를 쓰고 매수인 할 때는 뒤에 있는 매자를 쓰겠죠. 사는 사람이니까 서로 다르다고요.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한테 우리 집 팔아주세요. 개업공개사,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중개계약.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중개계약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거래계약이에요. 거래계약.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을 헷갈려해요. 거래계약이라는 것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입니다. 거래라는 것은 매매도 거래고 임대차도 거래죠. 거래계약은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거는 의뢰인들끼리 맺는 게 거래계약이고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맺는 게 중개계약이라고요. 제 친구가 지금 속초에서 중개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한 거의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제가 속초에 놀러 갔는데 의뢰인이 전화 왔더라고요. 원룸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원룸 팔아주세요 또는 세 놔주세요 이렇게 하면 싫어요? 못 해주겠어요?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집 좀 팔아달라고 하는데 당신 집 못 팔아주겠어요?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위반 아니죠? 공법은
개인 간에 합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사법이에요. 사법. 중개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라는 게 사법이라고요. 그래서 팔아주세요 하는데 싫어요. 못 팔아주겠어요 해도 된다고요. 청약을 했는데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고요. 안 팔아줘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에요.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세요.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아, 저는 싫어요. 당신 집 팔아주기 싫어요. 해도 상관없다고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합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거 중개계약만 사법적 요소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공법적 요소예요. 예를 들면 아까 개업하더라도 자격증 따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개업하면 안 된다 했죠. 등록해야 돼요. 등록하려면 다시 자격증하고 이런 거 다 제출해야 되고 교도소 갔다 왔는지 이런 거 확인받아야 돼요. 사무소 확보했는지 임대차 계약 쓰는 것도 제출해야 돼요. 그건 공법적 요소입니다. 그럼 사무소 이전도 이전하려면 신고해야 돼요. 이전하고 나면 마음대로 옮겨버리면 안 돼. 이전했다고 신고해야 된다고 등록관청 시군구에. 이게 다 공법적 요소예요. 마찬가지에 휴업하는 것도 사무소 문 닫으려면 그냥 문 닫으면 안 되고 미리 신고해야 돼. 휴업하겠다고. 다 공법적 요소죠. 개인과 등록관청 시군구 간의 관계, 지자체와의 관계잖아요. 그게 공법적 요소라고요. 그 어쨌든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법과 사법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법 또는 공사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옛날에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런 데는 제가 다닐 때는 사법학과와 공법학과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법학과 안에. 그럼 어디가 더 커트라인 높았겠어요? 공법학과하고 사법학과하고 어디가 더 어렵겠어요? 공부하기가 공법, 사법이. 사법이 어렵습니다. 사생활이 어려워요. 사생활은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둘이서. 그래서 사생활은 사법은 판례가 많아요. 민법은. 왜냐하면 개인 간의 관계를 다 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잖아요. 민법이 1119개 조문인데 1118개 조문이네요. 1118개 조문인데 뭐 시험에 조문이 몇 개 조문이 있는지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사법이 훨씬 어렵다고요. 공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면 오히려 민법이 쉽고 공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법 처음 접하니까 건축법 이런 거 처음 국토계획 및 뭐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거 처음 접하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공적인 관계는 판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물 지으려면 건폐율 60% 또는 50%라고 하면 자기 땅 반밖에 못 짓는다. 딱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뭐 판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지켜야 되니까. 근데 사법은 일일이 다 개인적인 관계를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요. 포괄적인 내용만. 뭐 예를 들면 사기 강박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경우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기가 어떤 게 사기인지 어떤 게 강박인지 이런 거는 사회통념상 판단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민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이 말은 판사가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법은 판례가 많아요. 민법은. 민법은 40문제 중에서 30문제 이상이 판례가 출제된다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에. 공인중개사법도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게 최고 많이 나올 때는 10문제까지 나와요. 자, 공인중개사법은 공법, 사법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법 또는 중간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일반법, 양가로 3번 특별법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법하고 특별법은 이게 절대적 개념일까요? 상대적 개념일까요? 상대적 개념이죠. 상대적 정반대인데 일반법하고 특별법은 정반대 말이잖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일반법이면서 특별법이다. 모순이잖아요. 한번 일반법이면 영원히 일반법이야지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이라는 말은 이 일반법 특별법은 상대적 개념이라는 이야기죠. 즉 우리 부동산 일반법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걸 일반법.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 특별한 장소에서만 적용되는 게 특별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일반형법하고 군형법하고는 뭐가 특별법이에요? 군형법이 특별법이죠. 그래서 휴가 나와가지고 사고치고 하면은 헌병대에서 잡아가잖아요. 경찰서에서 잡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헌병이라는 말도 바꾼다더라고. 용어를 지금 일본식 표현이어가지고 군경찰 이렇게 바꾼다더라고. 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치? 우리는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헌병이라고 하면 뭐 하는지 알지만 그 군, 경찰 이렇게 바꾼다더라고요. 어쨌든 군인은 군형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고요? 뭐 미군 소파 교정 이런 것도 우리 그 아마 그 그렇게 돼 있나 봐요. 미군들은 제지하면 미군들이 자기들이 재판하는 걸로 돼 있어요. 특별법이 있다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민법임대차하고 서로 충돌하면 뭘 적용한다고 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은 그래도 알아야 돼요. 시험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일반법이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뭐가 있냐면은 뒤에 가면 나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별법이.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일반법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하려면 자격증 따가지고 다시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근데 특별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은 지역농협은 옛날 단위농협을 지금은 지역농협이라고 하죠. 그 지역농협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그럼 지역농협은 등록 안 해도 된다. 자격증 안 따도 중개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지역농협에서 중개업을 안 하죠. 그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은 일반법이고 그 일반법에 비해서 특별법도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등이. 그 다음에 민법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부모가 동의하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 법률행위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이 대표적인 법률행위인데 즉 미성년자도 부모가 동의하면 자기 집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법률행위는 할 수 있어요. 즉 24시간 편의점에 알바도 할 수 있어요. 부모가 동의하면.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제가 사는 동네에 살았는데 고등학생일 때 이미 광고 출연 계약 이런 거 맺고 돈 받고 했어요.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 동의 받아야 돼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는 할 수 없어요. 계약은.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성년자는 부모가 동의해도 직원으로 중개보조원을 근무 못해요. 실장으로. 민법에서는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안 된다고. 그럼 뭘 따라야 되냐. 민법에는 된다고 돼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는 안 된다고 돼 있으면 서로 충돌하면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자격증은 딸 수 있어요. 질문하러 많이 오시던데 신용불량자인데 시험 봐도 됩니까? 파산 선고 받았는데 됩니까? 하는데 시험 봐도 됩니까? 하는데 다 됩니다. 자격증 못 따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 그 자격 취소된 사람은 지금 40만 6천 명이 있다고 했는데 1년에 10명도 안 돼요. 전국에서 자격 취소된 사람이.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할 수 있거든요. 취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빌려준 사람은 10만 명 중에 한 2만 명 정도는 빌려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근데 단속은 안 합니다. 단속은 안 하고 다만 빌려줬다고 민원 제기되면 그걸 조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만 조사해요. 누가 옆에서 민원 넣는 것만. 일찍 오세요. 내일부터 다 아까 이야기 다 했는데 공인중개사법은 우리나라에 40만 6천 명이 있어요. 그중에서 개업을 한 사람은 10만 6천 명. 4명 중에 한 명이 사장입니다. 그럼 또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조금 일찍 오셔서 저는 시계를 지금 10분 빨리 해놨어요. 시계는. 저는 뭐 한 1시간 전에 거의 옵니다. 여기 도착. KTX 타고. 그래서 한 10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예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5분이라도 미리 딱 책 어디 나갈지 진도 이제 펴놓고 목차 보시라고 제목 큰 제목 자 그래서 특별법 일반법 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사법은 국내법이다 국제법 국내법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럼 참고로 북한에서는 적용돼요 안 돼요? 적용됩니다 북한은 헌법상 우리나라입니다 즉 우리 헌법에 보면 영토 규정을 두고 있어요 한반도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북한도 헌법상은 대한민국이고 다만 김정일 괴뢰조당이 점거하고 있어서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뿐입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거 못 봤어요. 그 북한하고 맺는 거는 이거 국가가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 뭐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헌법상은 아닙니다. 국가가 실질적으로는 국가이지만 그 북한에서는 적용되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 안 하고 저 중국 가서 중개업을 하다 적발되었으면 그 중국 국가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니까. 실제 우리나라 사람 중국 가서 중개업 많이 하고 있어요. 외국 사는 사람 많아요. 베트남에도 보니까 황금 부동산 이런 거 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격증 땄는지 그건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황금 부동산 한국 간판 달고 하는 데 많더라고요. 뉴욕 맨하탄에도 보니까 복덕방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그 맨하탄 코리아타운에 보니까 복덕방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덕방은 지금 쓰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뉴욕에서도 복덕방이라고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은 국내법이니까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고 외국에서 뭐 무등록 자격증 안 따고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법령의 구성입니다. 법률. 우리 법 규범 순서를 보면 가장 상위의 규범이 헌법이고요. 그다음에 법률이고 그다음에 대통령령 이런 게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자꾸 제가 앞으로 법 몇 조에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 이걸 시행규칙이라고 부르고요. 시행규칙. 그 다음에 조례. 조례라는 말도 아마 쓰게 될 겁니다. 조례. 중개보수는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을 보니까 지금 법률은 법률 국회에서 만듭니다. 51개 조문입니다. 51개 우리 공인중개사법 법 조문이 51조까지 있습니다. 법률은. 그 다음에 시행령은 38개 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29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합해도 118개 조문입니다. 118개 조문.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아까 시험에 나온 건 미리 말했어요. 용어 정의와 중개 대상물 반드시 나오고 목적은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된다고 했으면 오늘 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다만 근데 왜 이게 사전 배경 지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 조문은 118개 조문밖에 안 되고요.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실무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40문제 나오니까 40문제가 나오면 40문제 곱하기 오지선 다행하면 몇 개 시험이 몇 개 지문이 나와요? 200개 지문이 나오잖아요. 200개 지문이 시험에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해봐야 118개 조문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이 118개 조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 지문이 되겠죠.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첫 시간에 암기하라고 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데 2차 과목은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암기해야 됩니다. 뭐 지금 암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시험 보기 전에 아까 언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9월 10월에 암기하면 돼. 8월 달까지 열심히 강의 들으면 거의 내용은 다 조금씩 헷갈려서 그렇지 거의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암기하면 된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하려고 아꼈다가 모의고사 보면 점수 안 나오면 포기하니까 그래서 미리 조금씩 보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따로 예습 복습 안 해도 수업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은 제가 80점 책임집니다. 만약 지금부터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부터 시험 보는 날까지 제 강의 모두 다 듣고 80점 안 나와가지고 불합격하면 200만원씩 손해배상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약이에요. 제가 청약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승낙하면 그대로 성립하는 거예요. 단 지각조퇴 결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강의 다 들어야 됩니다. 모든 강의 해봐야 특강 한두 번 해요.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정규 강의밖에 없어요. 단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은 손해배상은 제외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는 정확하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 듣는 분들은 공중개사법 80점 나오면 2차 과목은 거의 합격이에요. 이제 1차가 관건이라고 해서 그 대신에 1차는 두 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요. 한 과목 망쳐버리면 거의 불합격이에요. 2차는 과목이 하나 더 많잖아요. 세 과목이잖아요. 그럼 세 과목이면 뭐 예를 들면 올해 공법이 어렵게 나와도 공중개사법이 80점 받으면 합격이라고요. 뭐 2차는. 그 1차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법조문이 일단 중요하고요. 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는데 이 상위규범에 위반된 하위규범은 무효입니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죠. 효력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법률에 위반된 조례는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조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규범에 위반되면. 자,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듭니다.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대통령 명령의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부령, 각 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각 부 장관 명령. 근데 우리는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명령. 이거는 국토교통부 각 부 장관이 만듭니다. 시행규칙은. 자, 그래서 국회가 만드는 법률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내용을.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 장관의 명령은 아주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른 법은 법률, 시행령까지 주로 출제됩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시행규칙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위 지적법의 시행규칙은 지적청량기사 시험에 주로 나옵니다. 등기법 시행규칙은 법무사 시험에 나온다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공인중개사보다 더 잘 알아야 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디테일한 거 뭐 며칠 이내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시험에 나온다고요. 7일 이내 등록하면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사무소 이전하면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해서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이 법률하고 법규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 그래서 법령. 지금 뭐 아마 공시법령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시험 과목이 공시법령.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을 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죠. 예, 법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그래서 법제처 국가법령연구센터 어플 다운받고 이제 이때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공부하는데 알아야 됩니다. 사전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7페이지 맨 밑에 용어정의부터 출제되는데 용어정의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